네, 이곳은 어디라고 해야 되지? 칠성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잠깐 세웠고요.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량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야기는 고란도시 구매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QM5 부산 출장 가서 구매하지 않았던 그 고객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700만원대 14년 7만킬로대 고란도시를 찾게 되었습니다. 역시 부산의 차량이고요. 차는 앞펜더가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좀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비인기 색상. 그래서 차량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스펙에 비해서 말이죠. 고란도시 뿐만 아니라 쌍용차는 미션 때문에 말이 좀 많죠. 저도 사실 비스라 미션을 장착했던 카이런 2.0을 탔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 변속 충격에 대한 이슈는 많이 해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중고차의 감가는 아주 크게 작용되어서 경쟁사 대비 비교적 좋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중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사실 가성비가 중고차로서는 가성비가 좋은 차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여러 번 제가 타보았지만 차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볼 차의 주요한 부분은 뭐 내장, 외장, 옵션, 가격, 스펙 다 괜찮아 보입니다. 사고는 앞펜더 교환이 있고 다만 보험이력이 190만원이 있는데 일단 보험내역이 없는 60만원 가량 그리고 보험내역이 있는 130만원 가량의 내역이 바로 오늘 이 차를 봄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자 변경은 실질적으로 2대 차 두 분이 운행을 하셨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보험 자차 미가입 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내역이 없는 60만원 이게 뭔지 그리고 보험내역이 있는 120만원은 뭘까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앞펜더가 교환이니까 앞범버 뭐 이런 것들 같이 교환했으면 그런 보험가액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미지수인 이 차는 과연 어떤 차일지 저와 함께 부산으로 같이 출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저께 비가 오고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은 하늘을 아침부터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30분 경이고요. 저는 지금 부산으로 향합니다. 아까 보셨던 코란도 빨간색 코란도 시 차량이고 그 차를 보러 부산 남구까지 가겠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갈 건 아니고 이 차는 나중에 부산 사당터미널 근처에 주차해 두고 다녀올 생각입니다. 코란도시 차량은 비인기 차종이죠. 흔히 말하는 비인기 차종입니다. 그래서 연식 대비해서 차가 주행거리나 뭐 사고의 이력이나 전반적인 부분 고려했을 때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렴하다고 하면 차가 내용이 안 좋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기는 코란도 시는 너무 비인기 차종입니다. 그래서 참 대중들한테 많이 선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한 그런 메이커입니다. 하지만 차는 다소
다소 경쟁 모델 대비 다소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정도 뒤처지는 느낌은 있지만 크게 고질병이 많이 있거나 막 속 썩이는 막 그런 문제가 많거나 그런 또 브랜드는 아니죠. 그래서 뭐 차에 예민하지 않으면서 뭐 무난하게 무던하게 오래 타기는 나쁘지 않은 브랜드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소 연비가 조금 떨어진다는 조금 단점이 있고 하지만 뭐 디젤 차를 잘 만들어 오고 있고 또 SUV에서도 잔뼈가 굵은 우리 쌍용 자동차 네 좀 다소 차가 나쁘지 않았으면 또 저번에 QM5에서 보셨듯이 이 디젤 차는 조금 가솔린 차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좋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부산 남구 동명대학교 근처입니다. 목적지 근처이거든요. 거기 보이는 저 산이 보이실 텐데 저 산 능선에 매매단지가 있습니다. 저까지 거리는 대략 한 700m 내외 될 것 같은데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매상사에 도착했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군요. 저희 집에서 생각보다 좀 먼 곳이기 때문에 환승을 여러 번 해서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오늘 맑은 하늘입니다. 정말 하늘이 맑아요. 됐습니다. 이 차를 볼 텐데요. 이 차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기 미션 오일 인 아웃 라인이 살짝 누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체크해보고 듣기가 빡시네.
뭐 특별한 특이점은 없는 것 같아요. 출장 중
투약 반응에 대한 자료와 중화항체가 형성된 8명의 나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에 관련 논평이 없고 백신으로 생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인천여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밝혀 또 우리 직장이나 이런 사회는 현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워펌프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문제가 없고 일단 하체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미션이 작동할 때, 그러니까 미션이 드라이브에서 중립, 중립에서 후진, 후진에서 드라이브, 뭐 중립에서 드라이브 이렇게 들어갈 때 약간의 충격이 느껴지는데 그거는 미션의 약간 종특적인 부분도 있고 미션이나 엔진 마운트가 그만큼 조금 노후화되어 갔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조금 흐린 편이에요. 약간 노이즈가 자글자글합니다. 막 작동은 되니까 블랙박스는 없고 스티어링 휠도 보면 약간 사용감이 느껴지죠. 근데 뭐 이건 무슨 저희가 중고차를 사는 거니까 일단 종합적으로는 차는 나쁘지 않습니다. 적당한 사용감을 가졌고 아주 깨끗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이 가격대에서 뭐 이 정도 가지고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는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중고차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면 구매 가능한 구매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객님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노화상이라고 하는 방지법부터 사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무다 이거보다도
그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어떻게가 젊은이들은 이러다가 어른은 뭐 마지막까지 30대라고 노력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피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제일 좋고 우리 스님들이니까 그래서 가족도 휙 버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젊은 스님이 이제 그 과정에 주신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그리고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꺼내오지 마시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가다가 그 오일 교환, 엔진 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 집에 가면 근처에 오일 교환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오일 교환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도 넣어야 되고요. 아, 네. 아, 역시나 좀 정신없었습니다. 일단 이 차는 79,789km를 탄 2014년 출고된 2015년 각작 뉴 호란도시입니다. 뭐 호란도시 뭐 가성비 SUV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조율을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름이 왼쪽에 있구나. 가다가 일단은 기름을 저기 오일 교환하고 가야 돼서 기름 5만원어치 넣고 가겠습니다. 5만원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풀로 넣으니까 49,000원 들어가네요. 기름값이 싸지긴 싸졌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뭐 잘 아시겠지만 180마력 2.0 XTI 엔진을 장착한 쌍용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이제 둔둔형 SUV라고 볼 수 있죠. 최초의 모노코크 바디 코란도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뭐 이 코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무난해요. 그냥 뭐 더도 덜도 할 거 없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지금 700만 원대 중반에 지금 7만 킬로대 SUV다. 사고 없는 무사고 차. 그것만 봐도 이제 이 차가 얼마나 이제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지 그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빨리 안 잡히네. 네, 뭐 가성비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사용감이나 뭐 성능, 뭐 파워트레인의 컨디션 뭐 이런 거 다 무난합니다. 충분히 무난하고. 뭐 그냥 우리 고객님께서는 시골에서 쓰실 용도로 정확하게 시골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고객님 그 가면 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나오는 게 좀 걱정인데 뭐 나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 못 다니는 거고 일단 네 일단 구성만 보면 2.0 디젤 엔진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구성은 모노코크 바디 크기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오토 공조기 달려있고 뭐 내비게이션은 사제이긴 하지만 사제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무난해요. 뭐 6단 비트라 미션 이 말 많은 비트라 미션 그 특유의 변속 광경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뭐 변속기가 지금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크게 비스트라 미션의 그 변속 감각이 있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그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게 ICMI 6단 미션으로 바뀌었는데, 이 ICMI 미션으로 바뀐 게 2015년 이후 출고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비트라 미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무난한 성품성을 갖춘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시간은 11시 57분이고 제가 오박사 카센터 가서 그 뭐지? 그 오일 갈고 또 집에 가서 무거운 카메라 몇 개 좀 내려놓고 그렇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목적지는 순천이고 아마 2시간 반에서 넉넉 잡아서 3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오박사카 카센터 가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부산 동서고가도로입니다. 오늘 하늘이 굉장히 맑고 참 뭐랄까 좋습니다. 날씨는 오늘 한 22도 이렇게 되는데요. 딱 사람이 생활하는데 딱 적당한 온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차 지금 뭐 주행 감각도 괜찮고, 뭐 변속기? 말만한 비트라 변속기도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하체 상태도 건강하고요. 차륜 정렬도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소음이나 뭐 진동에 대한 질감, 이런 것도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그 다음에 TPF 상태도 건강하고요. TPF에 매연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 뭐 우리 PM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묻어 나오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보이고, 뭐 미디어 장치라든지 내비게이션, 봉조기, 각종의 기능들, 뭐 이런 거 다 정상 잘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사신 것 같아요, 차를. 네, 뭐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60km 구간, 그 다음에 100km에서 120km 구간, 이때 이제 차량의 컨디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전혀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좀 익숙해지면서 생각보다 차가 편해요. 그렇게 뭐랄까 정말 노멀한 SUV입니다. 노멀, 아주 노멀합니다. 뭐 특별 어디 뭐 특출난 것도 없고, 어떻게 뭐 딱히 어떻게 많이 부족한 것도 없고, 그냥 차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면 이 정도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수준. 승차감, 가속, 출력, 뭐 연비가 이 차가 분명히 좋은 차는 아니지만 지금 출발하고 14.9km의 평균 연비를 찍고 있거든요. 주유하고 나서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고, 뭐 100km 구간에서의 뭐 이상한 느낌, 떨림 이런 것도 없고, 쏠림, 제동시의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시야가 SUV이다 보니까 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좀 사각이 많이 없고, 사이드미러도 큰 편이고, 뭐 미션의 반응이 솔직히 이제 저단 구간에서는 변속 충격이 살짝 있는 편인데, 또 항속을 할 때는 또 뭐 불편한 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이 가격에 이 정도 연식과 이 정도 주행거리, 또 이 정도 컨디션의 다른 현대기아차 뭐 이런 차들은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고객님이 지금 현재 수도원에 계세요. 지금 순천에 낙안면, 순천시 낙안면 수도원에 계시거든요. 이런 데서 차 타시기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 맞다, 하이패스로 가면 안 되는구나. 네, 장류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오박사 카센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차 느낌인가? 연비가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날씨 때문에 그런가? 지금 외기온은 23도로 날씨가 그렇게 아주 선선한 날씨는 아닌데, 제가 연비 운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엔진 소리는 굉장히 부드럽고, 진동도 나쁘지 않습니다. 엔진 마운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저희들은 한쪽만 나갔으니까 한쪽만 바꾸시고 저희들은 하나 저쪽에 만 10만 잡으면 23만 원 되겠죠? 포인트는 10만 원 합니다, 제 셈으로. 그 다음에 또 호수는 네, 이제 오일 교환하고 출고를 했습니다.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오일 필터 보니까 역시 오일 교환을 한동안 안 하신 것 같아요. 최소 만 킬로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교환은 잘 한 것 같고요. 네, 열심히 달려서 여기는 지금 하만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밥을 좀 먹고 갈 생각입니다. 밥 먹고 화장실 다녀왔다가 커피도 하나 사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는 약 130km 정도 남았고 차는 뭐 생각보다 좋은데요? 생각보다 차가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냥 코란도 C죠. 코란도 C가 아니라 코란도 C를 탔을 때는 뭐랄까 약간 좀 이 차보다 주행거리도 좀 더 많긴 했고 한데 이 차 굉장히 무난한 듯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션의 이제 종특 약간 미션의 변속 충격도 살짝은 있고 그 변속될 때의 느낌도 아 이 비트라 미션이구나 하는 것도 알겠는데 사실 뭐 기능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그냥 뭐 아 내 차 비트라 미션이구나 그냥 뭐 그렇게 탈만한 것 같아요.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15년식 이후 출고된 차를 보면 되겠지만 이거하고 가격대가 200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지금 그 노프 그러니까 빨간색에 대한 감가 많이 반영됐고 그리고 비트라 미션 14년식에 대한 가격 반영을 고려해보면 가성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아주 좋은 그런 국산 SUV? 이 차는 뭐 준준형 SUV라고 봐야 되겠지만 공간이 뭐 그렇게 부족하거나 아쉬운 거 없거든요. 아주 대단한 옵션이나 아주 대단한 성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약간 한 세대 뒤처지는 면이 없지 않아 느껴지지만 뭐 SUV 이 차를 실제로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 뭐 이 차의 경쟁 상대가 투싼이라든지 그 다음 기아 스포티지 요즘에야 워낙 소형 SUV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은 매물 그 모델들이 나오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 뭐 700만원대 뭐 이렇게 뭐 타는데 향후 5년 뭐 10년 타는데도 더 무리 없을 정도 이런 차가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SUV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SUV를 산다면 이렇게 가성비 있는 SUV를 탈 것 같아요. 뭐 쌍용차가 뭐 다소 좀 세련미가 떨어지긴 하지만 뭐 타고 다니는데 문제 없고 뭐 SUV 가지고 뭐 극한의 이제 성능을 뽐내거나 끌어내서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적당히 짐 싣고 다니고 사람 타고 다니기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정비하는데 크게 뭐 불편하지 않고 뭐 유지관리 비용도 마찬가지고 물론 쌍용자동차가 정비의 인프라 자체가 다른 메이커들보다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부품 수급도 잘 되고 물론 예전에 이제 회사가 어려울 때 부품 수급이 안 좋았던 때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비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보다 정말 최악의 경우 상황보다는 지금은 훨씬 많이 나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 다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요. 네,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가성비가 매우 좋은 구매력이 높은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싸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다 가격으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안 좋은 부분이 많으니까 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 사시면 되고, 저는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뭐, 같은 가격이면 좀 더 연식과 주행거리도 짧고, 좀 더 연식도 얼마 안 됐고, 차 그렇게 많이 안 예민하고, 나는 조금이라도 더 새 차를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런 차 사시는 거죠. 네, 지금 차를 좀 타보니까 차가 생각보다 기본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기본기가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약간 좀 너무 좀 구식이에요, 차가. 그래서 아, 물론 좋은 건 좋은 거죠. 기본기가 좋아요. 기본기가 좋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현가장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현가장치는, 서스펜션은 이 SUV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적당히 안락하고 차의 거동도 안정적으로, 차의 거동이 흐트러지지 않게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의 독립 연가장치, 이제 멀티링크 타입도 차가 이 접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륜구동 기반의 전륜구동형 이제 사륜이 옵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가 무게가 앞에 무게 배분이 대략 60몇 대, 뭐 뒤가 뭐 30몇, 거의 6대 4 정도, 6대 4보다는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앞이.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적당히 이제 차축에 중 무게가 잘 실려 있어요. 그래서 직진성이라든지 차의 거동 자체는 이 현가장치가 잘 대응해 줍니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 차는 그 디젤 레이스도 이 차는 단골로 스포티지와 함께 많이 출전하는 차인데, 뭐 그렇게 레이스 트랙에서 주행도 물론 보강을 해서 타는 주행이지만 뭐 엄청 기록이 빠르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기본기 자체가 나쁜 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뭐 단단하지도 완전 무리지도 않은, 정말 딱 가운데에 있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향장치도 아주 정직합니다. 유압식을 쓰기 때문에, 물론 이 방식이 구식이긴 하지만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엔진은 뭐 굶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굶뜬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차가 가벼운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엔진이 180마력이라고 하는 스펙에 비해서는 뭐 대단하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충분히 출력은 높습니다. 출력은 여유 있어요. 예. 뭐 이 차를 가지고 막 150 이상 막 밟고 다니고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다면 뭐 훌륭합니다. 그리고 다소 차 이 시트 포지셔닝, 게 시트 운전 자세가 다소 높게 느껴지거든요. 차 자체도 높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 폭, 윤거라고 하죠. 이 윤거 자체도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 좀 다소 좀 차 폭이 약간 좀 좁은 듯한 느낌이 있고, 그로 인해서 약간 차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이제 자연스러운 롤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차급 대비 실내 공간이 넓다는 점도 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점을 보면 사실 쌍용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이 차에 있어서 가장 큰 감가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주 평범한 수준의 운전자가 나는 SUV를 필요로 하고 SUV를 타고 싶다, 그런데 좀 가성비로 접근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QM5하고 이 코란도 C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성비를 내려놓고 그냥 난 무난한 차 사고 싶다 하면 현대기아 뭐 차들이 많죠. 그런 차 구매하면은 뭐 보통 수준에 하는 것이고, 이 비트라 미션 내 걱정돼서 못 사겠다,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비트라 미션이라서 절대 사면 안 돼, 뭐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미션을 장착하고 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 빈도가 그런 불량률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한 통계는 검증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입소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카이런 탈 때 베트남 미션 탔는데 괜찮았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차는 상품성이 좋다라고 말은 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가격 대비 구매 가치는 높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하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라이브하기 가장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일단 산, 그러니까 강산이 푸르고 전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공기 좋고 그리고 길도 예쁜 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하면 가다가 약간 이제 뭔가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어떤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만족이 좀 많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드라이브를 할 때 그러기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하동. 그리고 너무 멀지 않고 최소한 경상도 주민한테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동은 좋아하는 고장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 한 1년 동안 하동을 못 와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지나가 보니까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강산이 푸르러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지금은 5월 중순인데 중순을 좀 넘었네. 이렇게 녹음이 가장 푸르를 때가 이제 5월이라고 하죠. 싱그러운 녹음. 밝은 그린.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이제 남해 고속도로인데 차들이 많이 없어요. 고속도로는 이래야죠. 네. 하동. 낙양. 하동 악양. 네. 김경리 선생님이 토지를 주제로 했던 악양. 최참판댁. 뭐 이런 데가 있죠. 섬진강 휴게소도 5km 앞에 있다고 지금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저의 직업이 꽤 매력이 있습니다. 꽤 매력이 있습니다. 힘들 때도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꽤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좀 뭔가 새로운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이런 맛이랄까? 더군다나 혼자 이렇게 좀 다니는 이게 때로는 외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요. 새로운 이런 풍광들을 보고 굉장히 풍요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가족들, 와이프라든지 아이들, 우리 가족들 함께 하고 싶다 할 때도 많죠. 근데 그거는 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멀리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저라도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네, 방금 전라남도를 진입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강이 섬진강이거든요. 강을 건너왔으니까 이제 전라도죠. 저쪽을 넘어가면 하동입니다. 하동과 여기 광양을 아무튼 이 인근 일대가 경치가 좋아요. 강을 키고 있기 때문에 또 맛있는 음식도 많죠. 참 그래서 여행을 오기는 이런 전남, 그 다음에 경남 인접한 이쪽 지역, 막 광양, 순천, 목포, 여수, 하동, 남해, 통영 이쪽 동네에서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여행에 또 이런 코란도 같은 차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편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에는 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차그룹이라고 하는 자사, 국산, 아주 세계 5대 거대 자동차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어떻게 보면 행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상대 열세에 있는 이런 브랜드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자유경쟁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이 없으면 자연도태되는 게 맞는 거겠죠. 하지만 좀 너무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우리나라 소비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성향이겠죠. 근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막상 또 보면 기본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아요. 대부분 엔진의 설계도 거의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미션도 마찬가지죠. 미션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몇 개 없으니까 미션도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현가장치부터 뭐 여러 가지들 다 비슷비슷한데 큰 차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작은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 작은 차이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보는 시각과 시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차이들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다 거기서 거기고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더 필요하거나 더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거는 일상을 타는 차라면 크게 상관없어요. 다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성에 부합이 되느냐 요구 수준에 많이 못 미치느냐 그걸 충족하느냐 이제 그런 목적성 그 영역을 가지고 차를 고를 때는 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용도로서의 차를 고를 때는 차마다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수준들이 있지만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양산 브랜드들이 고만고만한 차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상을 조형하는 차는 가성비가 좋은 차 이런 차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떤 조금 자유롭다 내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뭐 가성비 따질 필요 없겠죠. 그냥 그 검증되어 있고 뭐 시행착오 없는 선택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마이너 브랜드도 잘 살펴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들이 많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오늘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는 순천시 승주읍이라고 하는 곳이고 승주 IC에 저희가 내릴 겁니다. 약 3.5km 앞에 내릴 거고요. 저 보시면은 저 산세가 좀 높죠.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은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그래서 상상이 되시죠? 이게 버스가 2시간에 한 번씩 온다고 해요. 나간읍성으로 도는 버스라고 하는데 들어가면 이제 운이 좋으면 빨리 탈 수 있는데 운이 만약에 안 좋으면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2시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순천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복귀하면 되겠죠. 뭐 아무튼 뭐 오늘 고객님 덕분에 아주 재밌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맑은 공기 고상에 와보겠습니까? 다 고객님 덕분에 오는 거죠. 특히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 오늘 지금 외기 온도가 지금 23도거든요. 23도 아주 적당 좀 걷기도 좋고 적당해 보입니다. 좀 뭐 차가 안 오면 좀 걸어도 되고 뭐 그러니까 아무튼 승주 IC 이제 곧 내리는데 내려서 약 15km 이상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골짜기인지 아시겠죠? 이야 또 이런 적은 잘 없는데 아무튼 재밌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이제 사용한 다음에 그 이제 꼬챙이를 이용해서 밑에 그
껍데기 부분을 살살 돌리면서 이렇게 빼거든요. 이렇게 휘감아져 있으니까. 그래야 내장이 그 꺾이지가 않고 부셔지지가 않죠. 꺾이지 않고 쏙 빠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쏙 빼면 이 껍질을 이제 벗겨낸 걸 이제 빼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몸통. 안녕하세요. 날개처럼 네. 그거를 떼어내세요. 날개랑 그 먹으면 이제 에어컨을 꺼야 되겠다. 에어컨 크고 오늘 떼어내고 나간 흡성 방면이네요. 쭉 갈라보면 그 안에 침샘이라고 그래서 손톱 크기 뭐 손톱만한 크기 뭐 크기에 따라 소라 크기에 따라. 아, 오늘 공기도 좋고. 아, 여기 진짜 뭐랄까 여름 휴가 온 기분이에요. 여름 휴가. 굉장히 어린이 보호 공간입니다. 전방에 주변이 있습니다. 아주 흡사 폭풍 연기에 막 온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서남사라고 하는 절이 있나 보는데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뭐 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약간 헤매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속 허브에 주의하세요. 나간 흡성, 나간 흡성. 방면 시골길이죠. 옆에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이 흐릅니다. 하천. 아, 여기 공기가 춥다. 하수정말처리장. 네, 이곳은 어디라고 해야 되지? 칠성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칠성마을, 칠성마을인데 제가 어디까지 가더라? 어디까지 가던데 아마 이버스 아니면 이버스 이 두 버스 중에 하나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서남사 가는 길이거든.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습지입니다. 습지. 저기 이제 강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여기는 습지예요. 습지. 너무 예쁘죠. 예쁩니다. 아주 하늘도 맑고. 약간 갈대밭이라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저기 넘어는 조금 더 가서 저쪽은 강이 있어요. 보이시죠? 저런 멋진 고장. 제가 좋아하는 고장이에요. 하늘도 맑고 공기도 아주 좋고 녹음도 푸르고 조용하고 풍요롭고 그런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도란도 타고 말이죠. 고객님 기다리시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여기가 아마 칠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습지가 있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강이라고 해야 되겠죠? 강을 인접해 있습니다. 어디서나 뭐 강을 인접해 있는 곳은 이제 농사가 풍요롭고 그 다음에 생태가 좀 활기차겠죠. 그 다음에 뭐랄까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아요. 여기 호수인가? 약간 댐 같은데. 아, 여기 너무 힐링 장소네요. 나가는
낙안 읍성 마을로 방면으로 갑니다. 방금 버스가 지나갔거든요. 그렇단 말은 2시간 뒤에 버스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최소한 1시간 반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뭐 기다리는 거, 이렇게 뭐 공기 좋은 데서 버스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예전에 흡사 충주를 제가 놀러 갔을 때 거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조정래길이라고 돼 있거든요. 야, 정말 이게 밀양호 뭐든지 댐 근처는 제일 생태가 잘 보존돼 있고, 이 뭐 일종의 이제 와인딩 도로라고 해야 되나? 뭐 차 컨디션도 좋고 아주 오늘 기분 좋습니다. 뭐 공사를 하나. 아, 여기 무슨 전망대를 만드나?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은데. 아, 이게 주암댐이라고 합니다. 주암댐. 예, 여기 주암댐 주변입니다. 아, 특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고, 지금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우리 그 일광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햇살을 맞는 거. 근데 여긴 지금 풍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풍욕. 뭐랄까, 이거 바람을 산들산들 맞는 이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늘도 굉장히 맑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캠핑카도 가고, 저기 보면 이 산으로 가는 임도도 막 있고 그렇거든. 너무 멋지다 여기. 아주 취향저격입니다. 취향저격. 고객님께서 저한테 타이어 상태하고 특히 브레이크 패드 상태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큰 차들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높아심을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길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거 와인딩 로드, 와인딩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야죠. 와, 이거 와인딩 로드입니다. 와, 이런 와인딩 로드. 야, 진짜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인프라 시설에 2시간에 버스가 한 번씩 온다는 거 상상하십니까? 얼마나 꼴짝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 아무튼 산불 조심. 와, 아무튼 뭐 이런 걸 저런 거 다 떠나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취향 저격이다 여기. 이 차도 이런 길을 운행함에 있어서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이렇게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상태도 좋고 또 엔진오일 교환하고 오길 잘했습니다. 이거 뭐 언제 고객님이 또 엔진오일 교환하러 가시겠습니까? 엔진오일 한번 교환하러 가려면 십리길 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코너 간 데 가네. 지금 제가 먹다 이제 던져둔 커피가 왔다 갔다. 야, 이 공경치 좋다. 방금 고객님 전화 오셨어요. 왜 고객님이 브레이크 상태 좋아야 된다, 브레이크 상태 좋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 완전 와인딩 도로예요. 와, 이런 데 계시니까 차를 SUV를 사시는구나. 뭐 일단 차 상태 당연히 너무 좋은 상태고, 브레이크 패드도 지금 절반 이상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상태도 19년, 뭐 비록 국산 타이어는 아니지만 19년
네, 저는 지금 도로 끝에 왔습니다. 도로 끝!